steam engines, industrialization. These used to be things we'd hear of from a faraway country. We could only look on as technology progressed, until South Korea started to step it up for the third industrial revolution. And now,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has set in, with Korea prepped, primed, and ready to lead the way.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 같은 실감 콘텐츠 기술을 개발한다든지 하늘길을 활용해서 조금 더 이제 영화에서 보는 것과 근접하게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 초지능 그리고 초연결성 데이터의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Now 5G means things will happen in real time. Thank you everyone. Thank you. I am very excited of the world's most powerful note. 세계 시장에서 1등 하려고 하는, 즉 퍼스트 무버가 되겠다고 하는 그런 혁신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이고요. 트래픽 congestion is a problem for all major cities, including Seoul. In these rapidly changing times, how will the cities of our future be different? The battle of technology innovation has already begun. 엄청난 마켓 that will upend the transportation paradigm as we know it, UAM, urban air mobility. UAM moves on land mobility into the skies, and it's been named a possible solution for distribution and environmental issues. What was just science fiction is now a soon to be reality, with Korea growing as a strong contender in the UAM race. We have also tried to understand how people live in cities, how they get to the places, and what their needs are. As urbanization accelerates, traffic and congestion get worse with the growth of the urban population. People are wasting a lot of time on the roads, and current traffic systems are not enough to solve this problem. We need a new mobility system, and urban air mobility will take intra-city transportation to the next level. Doshim 내에서 사실은 이미 도로와 지하철 이런 공간들이 다 꽉 차 있고 너무 추가적으로 이제 인프라를 더 확충한 게 너무 비싸기 때문에 하늘길은 사실 이착륙장만 지어주면 상대적으로 총 투자 비용이 훨씬 작을 수 있다는 그런 판단에서 이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세계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초기에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이라든지 안전성이 입증된 후에는 실증 노선을 지정해서 운영한다든지 최대한 많은 비행 경험을 지원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25년에 최초로 상용 서비스를 도입하겠다 하는 것이 목표인데요. 최초 서비스는 아마도 공항 쪽으로 가는 공항 셔틀 개념으로 될 가능성이 많을 것 같고요. 나중에 35년 이후가 되면 조금 더 이제 영화에서 보는 것과 근접하게 우리 집에서 조금 더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타고 내릴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확대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실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 게 배터리 기술과 모터 기술, 그다음에 기본적인 어떤 그런 소재 기술 이런 것들이 절대 떨어지지 않고 있고 하나 시스템즈 같은 경우도 카렌과 같이 이제 합작 법인을 세웠는데 다만 우리가 후발 주자이기 때문에 빨리 좀 개발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해 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이제 올해 CES에서 우버와 MOU를 맺고 같이 이제 협력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었고요. In order to dominate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or 4IR, Korea's leading companies are aggressively moving to acquire, work with, or invest in promising companies abroad.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그 파급 분야가 넓은 그런 분야이기 때문인데 제2의 정보화 혁명이며 초연결성, 그리고 초지능,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위시한 그런 기술들로 대표되는 그런 아주 혁명적인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많은 기술들이 4차 산업혁명에 포함되는 그런 혁신들을 이어가고 있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또 여러 가지 면에서 기회나 이런 것들을 잡으려면 이 4차 산업혁명의 어떤 물결에 이제 잘 동참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케이노베이션이라고 하면은 한국 경제에서 일어난 그 어떤 본격적인 혁신의 모습을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인데 대기업의 경우는 그 반도체를 세계 1등으로 올려놓은 93년에 그 삼성전자의 신경영 선언을 우리가 꼽을 수 있습니다. Samsung's then chairman, Lee Kun-hee, gathered his top execs in Germany. 바꾸려면 철저히 바꿔. 극단적으로 얘기해, 농담이 아니야. 마누라 자식 빼는 건 다 바꿔봐. And then, the company paved the way for Korea to become an IT powerhouse. 국제화 안 하고는 일국으로 살아남을 수 없다. 세계 시장에서 1등 하려고 하는, 즉 퍼스트 무버가 되겠다고 하는 그런 혁신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이고요. 벤처 기업들이 또 90년대 중반 이후에 등장을 해서 IT 부분에 혁신을 일으킴으로 해서 이제 부분적으로 또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그런 사례들이 나오죠. 90년 후반에 브로드밴드 정책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IT 기업과 온라인 게임 업체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현재로 보면 그것이 온라인 게임 쪽은 넥슨이라든가 NC소프트 같은 회사들이 있는 거죠. 30년 전으로 시계추를 돌리면 게임을 만들 수 있는 나라라고 하면 북미, 유럽, 일본 한 세 개 정도밖에 못 꼽았다는 거죠. 지금 현재 게임을 제대로 만들 수 있는 곳이 전통적인 강대 북미, 유럽, 일본 이외에 한국과 중국 정도만 추가됐습니다. Super high-speed internet increased our online gaming capabilities and e-sports took off in Korea. 2004년 그 광안리에서 펼쳐진 스타크래프트 결승전이 생각이 나는데 그때 10만의 관객이 모였거든요. 믿을 수가 없을 정도인데요. 지금 제 앞에 계신 분들 제가 보기엔 5만 아니 10만이 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환호 함성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게임 대회의 결승전을 함께 응원하는 모습을 보고 이게 게임 방송국이 만들어지고 그 방송국을 보고 또 게임단이 만들어지고 이런 선순환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이렇게 초기에 이렇게 이 e스포츠에 대한 가능성이라든가 이것을 새로운 문화현상 또는 놀이거리로 캐치한 능력은 다른 지역에 비해 확실히 빨랐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국을 e스포츠 종주국이라고 부르시는 분도 계신데 IT 기술이 발달을 하면서 그 한국망을 통해서 중국에 있는 그 게임단이 한국으로 조인을 해서 대항전을 한다든가 서로 실력을 체크해보고 서로 이렇게 가르치고 배우는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한국의 그런 시스템이 받침이 됐기 때문에 그 가능한 그런 현상기를 할 수 있겠죠. According to an OECD report, Korea's internet speed and mobile data usage ranks first in the world, with high broadband penetration rates as well. 한국의 공학 인력들이 1990년대, 2000년대 반도체와 통신 쪽으로 정말 최우수 인력들이 많이 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맞물리면서 ICT 분야의 강국이 되지 않았나 싶고요. "변화하지 않으면 변화당할 수밖에 없다. 그거를 눈뜨고 당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주도해서 바꿀 것인가?" 선진국 시장에서는 특히나 더 이런 새로운 IP에 대한 갈망이 크거든요. 크래프톤은 배틀그라운드라는 어떻게 보면 세계에 없었던 새롭고 독특한 IP를 만들어냈었죠. 콘텐츠가 갈수록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즉 그런 그 창의적 콘텐츠에 각종 기술들이 결합이 돼서 새로운 제품이 나오고
또 생각하지도 못한 시장이 열리고 산업이 발전하는 그런 새로운 시대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인데 우리가 바로 그 콘텐츠, 또 그 콘텐츠를 중심으로 하는 지적재산권이죠. IP를 계속 만들 수 있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 대한민국도 상당한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실리콘밸리가 형성되는 데 거의 6, 70년이 걸렸습니다. 지금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는 20년, 25년 정도 되는데요. 실리콘밸리 대비 결코 뒤떨어진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한국의 어떤 국민들이 굉장히 기술 친화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술적인 감수성이 높고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때 한번 써봐야지라고 하는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유태인과 견주어질 만큼 한국의 어떤 그 개개 일개 국민들의 어떤 지성, 지능 이런 것들은 굉장히 뛰어나고요. 그런 면을 보면 IT에서 필요한 어떤 논리적인 사고력 그리고 수학적인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이 한국적인 어떤 그 국민성과 잘 맞아떨어지지 않나 싶고요. 무엇보다 어떤 그 개별 기업들의 노력이 아주 눈부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문화유산에 첨단 기술을 접목해서 세계인들이 뭔가 문화유산을 좀 더 진정성 있게 향유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 같은 실감 콘텐츠 기술을 개발한다든지 VR로 석굴암을 걸어 들어가서 볼 수 있도록 만든 프로젝트인데 거기에는 다양한 기술이 접목될 수 있었지만 저희는 그런 요소들을 다 빼고 실제 1대1로 그 실제 사이즈로 구성된 석굴암 안에 사람들이 걸어 들어가서 자연스럽게 그냥 실감할 수 있도록 눈으로 볼 수만 있도록 만들었거든요. 최신이나 최고의 기술보다는 그 대상 문화유산을 가장 돋보이게 만들어줄 수 있고 그 문화유산이 가진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기술, 최적의 기술을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석굴암을 진정성 있게 돌아다니고 실감할 수 있다는 데서 저희 프로젝트들 중에서는 가장 성공한 프로젝트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수원화성 같은 경우에는 건물의 외형만 복원한 게 아니고 저희가 수원화성이 이제 축성될 때 쓰였던 그 축성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이게 실제 존재하는 이괴를 가지고 증강현실을 통해서 수원화성의 외형을 복원함으로써 사람들이 단순히 형태만 보고 느끼는 게 아니고 그 속에 담긴 어떤 수원화성의 그 축성 철학이나 건축 공법이나 그 당시 가졌던 사람들의 그런 생각들, 그런 것들까지 실감할 수 있도록 한 데서 굉장히 어를 복원했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성공했던 프로젝트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빅데이터로 활용하기 위해서 디지털 데이터 구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문화유산을 디지털로 데이터로 이제 구축을 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일일이 사람 손으로 하면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걸 자동화할 수 있는 AI 기술이나 로봇 기술 이런 것들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유산 데이터 구축에서는 한국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앞서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이런 5G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기술들과 접목돼서 융복합돼서 그 시너지가 났을 때 그런 성과들이 한 번에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Right in front of the gate, guarding a royal palace, is a 5G playground for all to enjoy.' The shining new light of a 5G era can be found in the hyper-connected, hyper-intelligent, and super-seamless Age of Light project. 미래 4차 산업혁명의 시대의 가장 큰 변화는 그 가상현실과 실제 현실 간의 결합이죠. Visitors can experience the past, present, and future of Gwanghwamun Gate through 5G tech and cultural tourism contents. 이런 것들을 요새 실감 콘텐츠라고 하거든요. 그럼 실제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공간이나 아니면 가볼 수 없는 그런 공간들을 현재 자기가 체험할 수 있도록 현실처럼 만들어준다든지 아니면은 실제 존재하는 현실의 공간에 가상의 물체들을 불러내서 그걸 마치 실제 있는 물건처럼 체험하게 한다든지 한국이 이제 제조업이나 뭐 여러 가지 면에서 혁신을 이끌고 있는데 이제 특히 이제 ICT 기반에서 굉장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기업들이 이제 ICT 쪽에 많은 성과를 내고 있어서 모든 것이 이제 잘 어우러지면서 뭐 마치 비빔밥처럼 그렇게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5G is the catalyst to bring ICT and industry together. And a new industry of convergence services based on 5G is growing exponentially. Now 5G means things happen in real time, break through the limitations of older technology and bringing us a completely new experience that goes beyond just speed. It's very impressive. The amount of turnout, the amount of companies that are coming to show their wares is super impressive. Thank you. Thank you, everyone. I am very excited over the world's most powerful node. 5G provides the speed and capacity to unlock the power of today's advances. While the world scrambles over the 5G market, Korea already stands at the forefront. 5G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다양한 신기술들을 완성시켜주는 퍼즐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4G 시대에 개념적으로만 머물러 있던 많은 기술들이 5G라는 퍼즐로 인해서 비로소 구현이 가능해지는 거죠. 앞으로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기기들이 다 연결될 수 있는 이런 초연결 시대, 또 새로운 비즈니스, 새로운 서비스 산업이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이런 중요한 기반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5G는 4G에 비해서 몇십 배 속도가 빠르고 몇백 배 많은 것들을 포용할 수 있고 그거는 4G LTE의 이볼루션입니다. 진화가 된 거죠. 그러나 거기서 나오는 VR이나 자율주행 자동차나 로봇이나 빅데이터에 대한 처리는 거의 레볼루션입니다. 혁명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5G 시대에는 모든 인간의 라이프가 바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기업들이 지금 여기에 올인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2019년 4월이었죠. 이제 미국이 우리랑 이제 뭐 세계 선두를 다투고 있는데 불과 수시간 앞서서 우리나라가 최초로 상용화를 하게 됩니다. 정말 어떤 영화 속의 한 장면 같은 그런 작전이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Korea's initial 5G launch was set for April 5th, the US April 11th. When Korea got tips on the US secretly moving to launch earlier, Korean companies joined forces and became the first to roll out commercial 5G services on April 3rd. 지금 한국이 가지고 있는 통신 기술에 대한 경쟁력은 정말 단연코 세계 최고이고요. 한국이 2025년까지 5G 보급률을 약 70% 정도까지 올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5G가 어떤 서피스, 지표면을 아우르는 그런 어떤 그 기술이라고 하면 6G나 드론이나 이런 그 하늘 입체적으로 커버하는 그런 기술이 되리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5G 대비 속도의 향상 뭐 한 50배 이상. 그래서 상용화는 대략 한 2028년 그리고 본격적인 서비스는 2030년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한국이 역시 6G에서도 경쟁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그 디지털화가 가속화되었다는 것은 모두들이 인정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디지털화가 가속화됨에 따라서 언제 어디서나 다른 사람들과 연결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러한 연결을 가능하게 해줄 수 있는 빠른 속도와 저전력을 사용한 그러한 반도체 개발이 매우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반도체를 보면 지난 50년간에 무어의 법칙이라는 소자를 작게 작게 만들어서 하는 기술 개발을 통해서 그동안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소자를 작게 만드는 기술은 지금 현재 원자 수준에 근접해 있고 지금에는 좀 한계에 다다르고 있어서 여러 가지 글로벌 기업들이 그 새로운 획기적인 신소자를 개발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한국을 어떻게 보면 먹여 살릴 그런 4차 산업혁명 기술에 있어서도 반도체의 중요성은 상당히 큽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뭐 단연코 우리나라가 세계의 한 70% 정도 점유하고 있는 단연코 한국이 세계 최강국이고요. 비메모리에 대한 투자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제 파운드리에 대한 투자 규모도 날로 늘어가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시대에 이제 접어들게 되면서 비메모리 쪽에 대한 어떤 그런 혁신도 한국에게 요구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저희 나라도 진짜 인공지능 반도체를 위해서 향후 10년간 저희가 1조 규모로 투자해서 지능형 반도체 개발을 좀 하고 있고 2019년 말에 인공지능 국가 전략을 내놓았고요. 차세대 인공지능 핵심 기술에 대한 R&D도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하이퍼 커넥티비티 across all tech. Korea's IT infrastructure has successfully integrated artificial intelligence, and different sectors are already seeing the benefits of this synergy between IT and AI. Better intelligence, better integration, and of course, better efficiency. It's yet another race, this time to stay ahead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curve, and to make sure to be the first to make future tech a reality. Artificial intelligence used to feel futuristic, but not anymore. It's here now and very present, such as in robots who will do the inconvenient, difficult work we don't want to do. 정말 인공지능을 구현할 수 있는 인간과 비슷하게 학습과 추론 능력을 가진 그러한 어떤 로봇 같은 것에 들어간 핵심 반도체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좀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AI는 이미 저희들 주변에서도 생활에 다양하게 깊숙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특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영상 분야 AI를 갖다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얼굴, 차량, 번호판 등을 실시간으로 인식을 해서 그것의 특징을 갖다 추출해내고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원하는 장면을 검색을 할 때에 편하게 빠르게 검색을 해주고 나아가서는 행동 분석 기술을 부과를 해서 위험과 사고를 예측을 하고 안전하고 편한 삶을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AI 기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학습을 시키는 데이터의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빅데이터 구축에 대한 중요성이 이제 부각되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정부가 이번에 디지털 뉴딜 정책을 통해서 14만 여 개의 공공 데이터를 갖다가 인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댐을 구축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The Korean government also amended three data privacy laws to further prepare for big data and our data economy. 데이터의 중요성은 이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요. 기존에 좀 쉽지 않았던 그런 데이터의 공유나 이런 것들을 개인 정보나 이런 거를 아주 충실히 저희가 보호하면서 또 역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열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이나 데이터 기반의 첨단 기술, 혁신 기술이 끊임없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In this future, there are some really amazing machines. At the individual level, there will be wearable robotics for health, safety, or mobility applications. I believe that vehicles with robotic legs will see many applications. For example, it could assist first responders in dangerous or extreme situations. SM 카메라로 현장 스캔 시작합니다. SQL 팀 3시 방향 부상자 발견 즉시 구조 바랍니다. 피하세요. 이쪽에서 기둥이 쓰러집니다. In several years, we will see futuristic transportation methods come to life, which far exceed current transportation systems. Cars will be able to walk and traverse over rugged terrain, bringing assistance wherever it's needed. Technology is making imagination a reality.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구글이라든가 애플, 테슬라 등등의 반도체와 좀 관련이 없었던 기업들도 최근에는 이러한 인공지능 반도체 기술에 신규 진입을 하면서 여러 글로벌 기업들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러한 인공지능 반도체 기술은 현재 산업 간의 경계를 머물면서 융합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혁신 기업들이, 혁신 창작자들이 마음껏 뛸 수 있게 하는
그라운드를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글로벌 시장을 보면 산업 중에 매년 10% 이상 성장하는 산업이 별로 없습니다. 한국 게임 산업 생태가 글로벌하게 경쟁력이 있다. 좀 더 유망한 기업들을 세심하게 발굴하고 장기적으로 진득하게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된다면 우리나라의 VR, AR 기술이 세계를 호령할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디지털 경제 전환이 이제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다들 이제 지목을 하고 계시고요. 이런 감염병이 됐건 인류에게 어떤 기술적인 도전이 있을 때 반드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혁신이 이루어졌다라고 보고요. 기술적인 혁신뿐만이 아니라 그것들이 이제 사회에 녹아들어가면서 모든 사람이 이제 편해지고 모든 사람이 나눌 수 있는 그런 혜택이라는 측면에서 모두를 위한 AI나 모두를 위한 4차 산업혁명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코리아 has a vision of leading the charge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t continues fearlessly to run towards innovation and change. Now, the country ventures onto new paths that have been tread on before. And they've wasted no time propelling their technology and industry forward in the new digital era. Where will Korea's technological innovation take us next?